예쁜 꿈을 꾸는 아이에게 제가 더 고마워졌습니다. 꼭 의사세요. 고마워. 아싼데. 아싼데. 나다가 꾸어만 다시 해. 미미 나다가 꾸어 뜨죠. 사디키도도. 나다가 꾸어 폴리스. 나다가 꾸어 제다지 빌라. 내가 마지막 살. 나다가 꾸어 네스. 여러분이 그린 꿈들 꼭 다 이루길 바랄게요. 수업이 끝난 후 교실 밖까지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케이, 원, 투, 쓰리, 세이 치. 카메라는 뭐예요? 오늘 제가 이 마인드레오 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졸업생들을 위해서 제가 졸업앨범을 찍어주러 왔어요. 졸업 사진을. 스마일.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2, 3, 스마일. 완전 영화 배우 같아요. 영화 배우. 어떡해요. 1, 2, 3, 스마일. 이곳 아이들이 처음으로 받는 졸업앨범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평생 간직할 소중한 졸업앨범이 완성됐습니다. 아침부터 학교가 시끌벅적합니다. 학교에서 축제가 벌어진 건데요. 학교의 축제는 곧 마을의 잔치. 자이나브 자매도 축제에 초대했습니다. 희망학교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이제 마을 전체에 활력을 주고 있는데요. 올 때마다 조금씩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학교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바라고, 그리고 지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함께 학교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지우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건물에,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정말 단 한 사람도 졸거나 다른 장난을 치거나 하지 않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탄자니아에 대해서 전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다라살람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 그리고 세계 미래가 여러분들의 어깨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들을, 마을을,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고 있는 희망학교.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모든 절망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희망학교에서의 시간들. 재밌어요. 다시 학교 때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한편에선 한국과 탄자니아 선수들의 씨름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아프리카의 힘을 진짜 몸소 체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침체되어 있던 지역이 희망학교에서 불어온 희망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만해서 슐레 암싱 나쁘지 슐레 암엔델레오. 한 끼 식사를 위한 고된 노동으로 사라지는 아이들의 빛나는 눈빛을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SBS 희망학교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한 행복한 기지가 될 것입니다.